번째입니다. 발목을 삐끗하면 따뜻한 온찜질이 좋다. 사실 집에서 가장 흔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찜질이긴 한데 온찜질을 해야 하는지 냉찜질을 해야 하는지 많이들 좀 헷갈려 하시거든요. 이 부분부터 좀 살펴주시죠. 오해입니다. 요건 오해군요. 온찜질보다는 냉찜질이 좋습니다. 수상을 당하고 난 이후, 그러니까 발목을 다치고 난 이후 48시간 이내에는 냉찜질을 해야 합니다. 발목을 손상받게 되면 안쪽에 있는 인대 및 연부 조직이 손상되게 되고, 그러면 출혈이 발생하면서 주변이 부어오르는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. 그렇게 됐을 때 냉찜질을 해주면 혈관 수축이 됨으로 인해서 부종도 줄여주고 통증 완화의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나을 때까지 계속 냉찜질만 하는 게 좋은 건가요? 그런 건 아니고요. 이제 어느 정도 붓기가 빠지고 난 2, 3일 정도 이후에는 온찜질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 붓기가 있을 때는 냉찜질로 했다가 붓기가 빠지고 나면 온찜질로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. 좋군요. 알겠습니다. 자, 두 번째입니다. 발목 염좌에는 오래도록 깁스 치료를 해야 한다. 사실 깁스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더 빨리 나을 것도 같은데요. 이거 오해입니까, 진실입니까? 오해입니다. 오래 고정하는 것은 오히려 기능 회복의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. 예전에는 고전적인 방법에서는 발목을 다치게 되면 깁스를 통해서 고정을 해놓고 오래도록 두는 것이 중점적인 치료였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짧게 고정하고 그 다음에 빨리 운동을 통해서 기능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최근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깁스 치료를 하긴 하는데 오래도록 할 필요는 없다라는 네, 말씀이시군요. 맞습니다. 체중 부하가 힘든 경우 한 1에서 2주 정도만 깁스를 고정한 채 지내시면 되고요. 어느 정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이 완화가 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발목 운동을 통한 재활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. 자, 마지막 확인 들어갑니다. 발목 염좌 인대가 끊어진 경우 반드시 수술해야 한다. 인대가 끊어질 정도로 손상이 심하면 이게 수술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. 이것도 좀 오해인지 진실인지 알려주시죠. 오해입니다. 오해군요. 발목을 다친 염좌가 당한 여러 환자들 중에서 수술을 받은 사람들과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. 근데 그 연구들의 결과는 수술과 비수술 역시 모두 치료 효과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발목 염좌가 처음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. 어떤 근육이라든지 인대를 더 튼튼하게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하면 좀 도움이 또될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? 네, 간단한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. 이제 벽이나 책상에 지지한 채 한쪽 발로 서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자세를 취하고요. 이를 한 10초간 유지해 줍니다. 이런 버티는 운동을 한 30회 정도 시행을 해보면은 확실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. 이거에 조금 익숙해지셨다고 하면은 기대지 않은 채 혼자서 시행해 보는 것들로 인해서 근력 향상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더 건강한 내일. 쿠키 건강 TV.